옛풍서초등학교. 지난 2016년 이후 계속 방치됐던 공간이 역사문화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아이들이 떠난 교실과 복도는 조선시대 문서와 유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은 이 박물관의 자랑입니다. 단군시대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주요 인물과 문학, 동식물 등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. 지금의 백과사전처럼 나열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운별로 동물이면 동물, 식물이면 식물, 그래서 끝말 이어가기 사전 형식으로 편찬된 책이 대동운부군옥이에요. 한동안 비어있던 안동중학교 분교도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아리랑 등 20세기 근대 영화 자료가 추억을 자극합니다. 최남도 박물관장이 40여 년간 직접 수집한 유물을 무료로 공개한 겁니다. 여기서 봐야 할 그 유물들은 책하고 영화 자료가 좋은 게 많은데, 특히 영화 자료는 아마 전국에서 보기 힘든 자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나홍규에 대한 그 영화 자료들이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, 그 중에서도 아리랑 자료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그러한 유일한 자료입니다. 일제강점기 때 일본 그 경찰들이, 순사들이죠. 순사들이 전부 다 전단지를 압수하고 했다고 하는데, 유일하게 일제시대 책 속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아리랑 전단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골칫거리였던 폐교의 변신,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으며 안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. 헬로TV 뉴스 정예지입니다.